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맛편과 먹기 아까울 만큼 예쁜 꽃산병. 과연 보기에 좋은 만큼 맛도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이 이 떡이 이해가 안 가는 게, 아니 귀한 딸을 죽어도 왜 이렇게 고운 떡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지. 제가 저도 딸 가진 입장에서 사실은 화가 났네요. 너무 곱게 만드셨어요. 제가 살면 이런 귀한 딸을 주시고도 이쁜 떡을 주셨다면 평생 속 썩이지 말고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뭔가 이 맛이 화목한 그런 맛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. 아, 맛있네. 말을 넣어서 이런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케이크보다 10배는 더 맛있네. 쫀득쫀득하고. 와, 맛있네. 그리고 이 전도 참 맛있어요. 간도 맛있고 안에 속을 탁 맡겨냈어. 이 속이 너무 많으면 일본에 못 찍었거든. 달지도 않고. 어우, 맛있네. 선생님, 딱 맛있으면은 한 번 드실 거를 두 번 드셔. 한 번 드실 때 30점, 두 번 드실 때 60점, 세 번 드실 때 90점 이렇게 나와. 저기 보면 1등 했다. 앞에서 그렇게 막 혼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걸 보니까, 아, 오늘은 우리도 상위권에 가겠구나. 기분 좋았지요. 수요일 밤 8시 20분 한식대첩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찾아갑니다. Delicious Life Olive.